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단식, 복식대 움직임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축구, 농구에서 지역 방어하듯이 테니스에서도 상황에 따른 움직임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테니스는 농구나 축구에, 축구처럼 지역 방어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코트 전체를 다 커버해야 되고요. 예, 혼자서 커버해야 되면 단식, 2인이 나눠서 커버해야 되면 복식입니다. 공 오는 방향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서 일종의 이제 공을 가지고 직접 움직이는 비중이 높은 동구나 축구랑 다르게 테니스는 치는 순간 바로 공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코트를 다 커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방어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복식 같은 경우는 딱 왼쪽이나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는 게 그 커버하는 지역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의 움직임에 따라서 본인 쪽으로 가까이 온 사람이 움직여서 그 공을 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테니스의 움직임은 축구, 농구와 좀 다르다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